이제부터 2020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시의 201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두 곳이 처음 생겼고 2020년 올해로 생긴 지 만 5회를 채우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여 서울시 장애인부모연대가 기획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이정인 시의원님 그리고 오연정 시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수가 되어 토론회 준비 기간 동안 어려움이 컸습니다만 이렇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마포를 선거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특정적으로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조례도 만들어보고 예산 지원도 앞장서 왔습니다만은 특히 이런 정책적 토론회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토론회를 아주 매우 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서울시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151번째 토론회입니다. 특히 이 오현정 의원님, 이분은 현장 중심, 정책 중심, 현정자 따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정인 의원님은 제가 방마다 한 번씩 늘 자주 가보는데 그렇게 방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연구실이. 그리고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는 걸 보고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 방 자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은 걸.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고 또 그 어떤 일을 추진이라든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체나 정신이 나이에 맞지 않게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걸 저는 이제 발달 장애로 정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생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내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현재 센터가 자치구에 한 20개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 데가 3군데 그다음에 미지정이 지금 2군데 있습니다. 맞죠? 이래서 그 서울시 예산을 한 90억 정도 우리 한 센터당 뭐 조금 적게 내려가더군요. 한 4억 5천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이 발달 장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포의 그 어머니 부모 장애 연대가 늘 저하고 저기도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와닿는 것들이 많은데 정책이 수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책이 뒷받침을 해줘야 뭔가 그 예산도 나오고 뭐 나오고 또 발전적 방향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기인해서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주관으로 또 많은 이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이 발전적 방향의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의회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서 뭔가 구슬을 깨워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시의원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의장님 저는 축사를 보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보통 그 장님들 와서 이렇게 그 인사말을 하면 형식적인 말씀하시고 현장과 약간 괴리된 뭔가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현장을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옥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의장님이 관심을 가지신 만큼 오늘 토론회도 이 내용이 잘 전달돼서 좀 발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서비스의 질은 그 종사자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사자들의 어떤 질이 그 서비스의 질을 담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평생교육센터 잘 아시지만 그 종사자들의 조건이나 혹은 시설의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중증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나 서비스 종사자나 시설 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곳보다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지 시설이나 또 종사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잘 모아져서 또 의회에 전달되고 집행부에 전달돼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센터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애써주신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김정옥 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고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으면 했는데 중계로 하게 되어서 매우 애석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오현정 시의원님, 이정인 시의원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신 김기덕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달평생센터가 5년이 된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5년이 되었으니 5년을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고자 했고 올해 드디어 의원님들 도움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환경평가도 해보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 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김기롱 총장님이 우리 애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우리들의 브레인이 되어주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번에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훌륭한 연구와 발제를 도와주셨습니다. 박미진 센터장님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설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센터장님들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의 평생교육센터는 여러 센터장님들의 헌신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처음에 성인이 되어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낮 시간이 보장되는 그리고 환대의 공간이 없었기에 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그것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에 응해서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원래는 올해 목표였는데 내년 초가 되면 서울시에 있는 전 자치구에 각각 평생센터가 하나씩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자치구에 있는 30명의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의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환대받는 5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그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환대받으면서 그들의 존엄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그 좋은 환경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뜻깊은 토론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간략한 보고와 상반기에 있었던 토론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금 열리는 지금 대토론회의 의제를 정하기 위한 사전 토론회로서 서울장애인 부모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내부 토론회로 열렸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과 및 현황 보고와 상반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에서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과 및 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함에 있어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합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18년도 2018년도 10개소, 2019년도 16개소, 2020년 11월까지 현재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 모든 자치구의 평생교육센터 지정 완료가 목표였으나 지금 조금 지연되는 부분으로 21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는 4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하반기 10월 현재까지 용산구, 중구, 서초구가 미설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예산으로 21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청 농성으로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합의한 후 발달장애인 정책개발자문위원회 TF팀을 학계, 단체, 부모 등 16명으로 구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2016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청 42일간 농성으로 박원순 시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 자치구 설립 합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후 16년 노원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2017년 동작 성동 마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개소가 개소합니다. 2018년 종로 강동 관악 도봉 성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19년 양천, 광진, 강북, 중랑, 송파,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6개소, 20년 강남, 금천, 구로, 영등포 4개소가 개소하고요. 별도로 강남구의 그 미미 역삼 평생교육센터는 전액 구비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전 자치구 개소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기준으로 이용 대상으로는 학령기 이후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며 입학 정원은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인력으로는 이용인 3명당 교사 1명 이상, 규모는 센터당 전용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수업실당 이용인 6명 이하를 권고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현황으로는 성비는 남성 이용자가 70%, 여성 이용자가 30% 정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은 20세에서 25세가 5, 60%, 50대 이용인도 간혹 있습니다.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80% 이상이며 20%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중복 장애입니다. 직원의 구성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대략 60%, 특수교사 15%, 평생교육사가 7% 정도이며 이외에도 장애인 재활상담사, 미술, 음악, 심리상담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중복 자격 소지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3년 미만이 50%, 1년 미만인 직원이 15% 선으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016년에 생긴 은평과 노원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만 5년 됨에 따라 과거 5년을 평가하고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2020년 7월 8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종사자, 이용인 대표 등 내부 토론회를 열어 대토론회의 주요 의제를 꼽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의미, 지난 5년간의 평가, 역할 수행 성과, 지역사회에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의미,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발달장애인 평생센터의 의미와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 등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나아가야 될 의미와 역할 수행에 대한 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외에 새로운 모델 구축에 대한 자유분임 토론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의 내용으로는 교사, 이용인, 보호자 대표, 지회장, 센터장 분임으로 각각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토의 내용의 교사 쪽에서 나왔던 분임 토론의 내용으로는 직종 간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체계화된 사례관리나 형식적 사례관리가 아닌 사례관리, 체계화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복리 후생 등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제로는 통일된 교육과정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은 센터 적용에 어려움이 크고 센터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EGC의 경력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타기관과의 연계, 이용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 타기관 연계 등이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용인 보호자 대표 분임에서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주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대책과 이용기간 5년 이후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에 대한 고민, 긴급 돌봄 이외에 다른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회장, 각 자치구의 지회장의 분임에서의 내용입니다.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의 정체성이 부재, 장애 정도, 성향에 따른 교육 환경의 구축이 힘든 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 통일된 교육안 구성이 힘들고 정형화된 학습구조, 10시에서 4시 이용시간에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 종사자의 환경 개선, 프로그램 비용 등의 보조금 부족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제로는 교육기관 혹은 사회복지기관인지의 정체성 확립과 5년 이용기간 제한에 대한 불합리, 수업 형태의 다양화와 타법인 운영센터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 센터의 환경 개선, 그리고 종사자 교육과 그 외에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 분임에서의 내용입니다. 센터장 분임에서의 과제는 지금 현재 그 교육과정 학년기 기준의 틀 안에서 교육생 개별 수준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고 외부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보육 등 센터의 중점 기능을 세워야 차후 목표를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환경평가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평생교육센터의 환경을 직접 모니터링해 주신 시소감각통합연구소 지석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교육 시기에 환경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목적을 말씀드리고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소개드리면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이후에 공간 조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센터가 건립이 될 때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애인 부모회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에서 조사하신 평생교육센터 요구는 이렇게 문화예술 향유를 하고 여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생활소양과 기초자립생활교육이 희망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의 그 현재 있는 것과 미래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다. 이런 부분을 5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문 조사였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있는 시간은 대략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때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활동의 속성은 통계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필수활동, 자유활동, 의무활동, 타인에게 대한 기여활동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사실은 수면과 휴식, 기초적인 자조활동, 놀이활동, 그 다음에 가사활동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자립활동을 위한 것들, 그리고 교육생산, 여가활동,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활동들이 난이도가 적절해야 되고 흥미도와 매력도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며 시간이 적절해야 되고 일과성과 이벤트성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간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함께하는 공간과 개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을 잘 배우고 또 다시 휴식하는 그런 공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얘기를 할 때는 먼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활동의 특성을 맞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모델을 시스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모델을 적용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입니다. 여기에서 환경 임팩트 조사하는 조사로 라이스라고 부르는 평가 도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평가 도구는 발달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환경평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발달장애인에 대한 환경조사는 환경반영은 사실은 저희들의 미래를 위한 환경설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공간이 어떠냐, 그 공간에 있는 도구가 적절하냐에 대한 속성을 각각 네 가지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이 적절하게 이네이블링 하느냐. 자, 장애라는 것은 디세이블링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할 때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이크를 쓰면 목소리가 들리죠.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네이블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것이 이네이블링 하게 하느냐.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리적인 장치로 이네이블링 하지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에게는 사회적인 자원이 이네이블링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동 자체가 이네이블링 하게끔 되어 있느냐. 아침에는 조금 더 깨어나는 활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휴식 활동을 하며 그리고 구조화된 활동들이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는지 자기의 선택은 언제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한 양보는 언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의 체계와 속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한 사람당 평가를 하는데 약 2시간의 방문을 해서 그 기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건 프랑스 조사인데요. 프랑스에서 거주 기간에 81명의 장애인들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은 빨간색 점이 이제 시설이에요. 저기 산 속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왼쪽 타원에 보시면 왼쪽 위는 시설에서 있는 교통수단만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요. 가운데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까칠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있지만 시설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일정한 환경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항해자,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카페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화장실 이용도 좀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시설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 이렇게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템플, 미국의 템플 대학교에서 있는 좀 유명하신 분들 로저 이데이시라고 하는 분이세요. 일본계고 미국 이제 분인데 이분은 필라델피아하고 같이 발달장애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극장과 연극하는 곳, 다양한 박물관들의 기관에 대한 조정을 감각 프렌들리, 센서리 프렌들리라는 명칭으로 환경조사를 하고 그 공간이 문화적으로 예술공간으로 즐길 수 있게끔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즐길 수 있게끔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들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시에서는 이 내용의 매뉴얼들이 한글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환경을 먼저 조정하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사전 방문하고 답사를 안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안내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이나 극장에 있는 직원과 심지어 배우까지도 연수하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조사를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조명이나 청중 간의 간격이나 청중에 대한 이해 교육도 사전에 안내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좌석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두고 어디 어디 갈 것이다, 어디 어디 무슨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시각 일정표라든지 각자 개인의 특성이 있는 가족의 수첩들을 공유하고 상황 이야기, 소셜 스토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기마개를 한다든지 태블릿을 들고 있다든지 지금도 아마 같이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 중에는 약간 소리가 시끄러우면 기마개를 하시거나 잠깐 일어났다가 앉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힘들 때는 무언가 손에 쥐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저렇게 빛이 나면 저기서는 갑자기 놀랄 수도 있겠다. 미리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서 우리 극장은 요로요로한 곳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상영회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래서 시간 조정, 비용 지원, 홍보, 직원 교육, 배우자, 배우들, 연주자 교육도 하고 결론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문화적으로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프리존이 증가했고 가족에게도 지원이 되며 연극 배우들도 굉장히 자기 성찰을 해서 자기에게 좋았다. 이런 부분에 다양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공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장 옆에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휴식할 수 있는 저렇게 개인 텐트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고요. 주차장, 화장실, 세면기 이런 쪽에도 다 각자의 공간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평가는 우선은 공간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평가나 활동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없었기 때문에 했고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먼저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헌조사를 해서 공간은 어떤 평가를 할지에 대한 설문을 구성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을 교사 지원을 통해서 설문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호자들에 질문을 하고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중에서 활동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방문 확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과정을 9월 달부터 11월까지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신축 면접을 한 결과 현재 필수적으로 있는 필수 공간들, 네, 필수 공간의 조건은 노이즈 이용 시설 기준이었고 교실이 5개, 사무실, 운동실 또는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식당 주방, 남녀 화장실, 샤워실, 복도, 입구, 창고, 보관 공간 꼭 필요한 게 있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있는데 현재 공간마다 어떤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자유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현재 어떤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음악은 음악실에서 한다든지 한 공간에서 너무 다목적으로 하게 되니까 활동이 사실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 운동 같은 프로그램별 공간이 좀 필요하고 세면대가 조금 많아야 된다. 코로나인데 세면대가 적으니 손을 씻는 그런 시간과 장소의 확보가 좀 적다라는 부분. 그다음 보관 공간이 교실 안에서도 보관 공간이 좀 있어야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심리 안정실은 1인 심리 안정실과 다인 심리 안정실 조금 다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샤워실 있으면 남녀 구분이 꼭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용자들뿐 아니라 교사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면담하는 동안에 이용자분께서 한 분 참가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셨어요. 어떤 곳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입으로 방구 소리를 내도 놀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다음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곳. 네. 대체로 좀 조용하고 타인의 소리를 참아야 돼서 본인이 참 그 전체적으로 공간은 조금 작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면적 전체적으로 180평 정도이지만 30명의 이용자의 교사와 직원 외 활동자들까지 합하면 이 공간 자체가 협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 자유활동, 배우는 의무활동, 타인에게 기여하는 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인 공간이 많은데 정말로 자유롭게 뭘 해도 되는 공간이 10시부터 4시 사이에 심지어 6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네. 제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그룹 공간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큰 공간보다는 소소하게 작고 다양한 공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높낮이도 좀 다양해야 됩니다. 자, 또 벽 자재나 수납 공간이나 그 외에 이동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쭉 여쭤봐서 면담을 정리를 했을 때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대체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감각이 민감하거나 둔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감각 이슈를 꼭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에 대한 지원들은 일정한 표식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 공간에서 일정한 표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감각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용자 조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움직임이 마비가 있는 사람을 위한 휠체어 공간은 약간 더 활용이 되고 보장이 되는데 움직임을 통해서 발산이 필요한 사람들 또 움직임, 의사소통과 지적인 부분의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런 의사소통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부약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반영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과 장치, 그다음 도구에 대한 조사를 심층 조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도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실험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나 과학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구를 관리해주는 도구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도구나 안전관리나 예를 들면 또 위기관리, 재난관리 이런 부분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교사 중에 챔피언이 있어야 됩니다. 챔피언을 두고 역할을 담당해서 그걸 뭐 매일매일 일별로 챔피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조직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구를 많이 쓰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구 관리는 공간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른 직원들과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센터는 이용자뿐 아니라 교사가 10시부터 아니면 심지어 8시부터 6시, 7시까지 있는 공간입니다. 업무를 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의 상담과 정리하고 그다음에 직원의 업무나 휴식과 회의와 그다음에 다양한 이동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학교에서 PTA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용자의 활동과 그다음에 교사와 직원의 활동과 업무가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날 때 서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는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현재 있는 공간들은 넓이나 접근성이 어떠한지 특히 감각 접근성을 좀 더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충족성이 개별성이나 집단성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정도 취해야 되지만 발산도 하는 공간인지 그리고 개선사항은 어떠한지 이런 내용으로 교사 설문 따로 그러니까 교사와 그 보호자 설문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이용인의 응답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응답을 교사 지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문 응답을 통해서 저격자 응답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이름을 얘기를 하면 표식을 얼굴을 보고 표식을 하게 했습니다. 총 8개 기관에서 148명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응답은 간단하게 웃는 얼굴은 좋다라고 표시를 했고 1점을 부과했고요. 그저 그렇다, 싫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좋다에 가까운 이 정도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이용자에게 높게 나왔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분석을 순위로 나누자면 위생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점수가 높게 좋게 나왔고요. 교육 공간, 그다음 그리고 식사와 간식 공간과 운동 공간, 그리고 이동 공간, 프로그램 공간, 휴식 공간 이렇게 해서 휴식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각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점수예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응답한 쪽이 한 70%가 되는데 휴식 공간만 좋다라고 답을 하는 분이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전체 인원 중에 약 40명, 100명 중에 40명은 현재 휴식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운동이나 이동 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싫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5%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공간에서 이건 기관마다 또다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 한 공간에서 하나의 활동이나 하나의 공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5% 정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특별한 공간 활용이라든지 팀 운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관 이후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를 시행해 주셨 발달장애인 활동가 분들께서 총 12분이 6곳을 방문하고 조력자 응답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앞뒤로 두 장이 되는 부분을 2시간 정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점수가 이제 교실 같은 경우에 대체로 점수가 좋은데 교실에선 책상이나 의자의 사용이 편리하냐라고 했을 때 그 점수가 가장 좋은 가운데서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각 중에 조명이 조금 점수가 조금 어려움에 가까운 점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 사이에서 좋음에 좀 더 가까운 공간입니다. 응답을 보니까 가장 좋았던 것은 어땠냐라고 했을 때 이 응답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묘사가 되게 감각적입니다. 편하다. 그죠? 편안해 보이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바닥이 푹신해서 좋았다. 넓어서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다음에 운동 공간은 넓어서 식당과 연결돼 있어서 기구가 있어서 도서 공간은 조용하고 차분해서 네 운동을 할 곳은 운동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쉬거나 먹을 곳은 그 목적에 맞게끔 교실은 동그랗게 모여있고 의자가 편해서 좋았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공간이 좀 달라서 좋았다. 배우고 싶었다. 휠체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설치 자체가 좋았다. 굉장히 이게 뿌듯한 마음이랄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타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넓어서 좋았다. 샤워실 좋았다.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 앞에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가기 힘들더라. 예, 아는 사람은 익숙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시각적 지원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에 환기가 필요하다. 저기가 신발장 앞이었어요. 네, 냄새가 불쾌했다. 이런 부분은 네. 운동 공간이 좀 위협적이고 차가웠다. 네, 휴식 공간은 피곤할 때 청할 수 있는 지친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바닥이 차다. 누울 자리가 없다. 불빛이 세다. 그다음에 스노우젤렌이란 명칭이 어렵다. 회복실은 어떨까? 굉장히 수긍이 됩니다. 교실은 의자는 튼튼하지만 딱딱하고 어수선한 느낌이다. 좀 굴러다니는 의자면 좋겠다. 바퀴가 있는 의자면 좋겠다는 거죠. 소리를 내보니 소리가 좀 공간이 먹먹했고 조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다음에 화장실은 대변 보는 곳이 너무 어둡다.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것 같다. 식당이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관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당사자분들과 같이 갔던 조력자들의 의견은 한 분의 의견이 강할 때 다른 분이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공간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냄새, 빛, 감각적인 선호도 표현은 명확한데
여기 책상은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운동기구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 구체적인 구체물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의 표현은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평가는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속되어 있는 현재 공간 중에 꼭 있는 곳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의외로 이제 현재 있는 공간 중에 적거나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갖춰져 있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좀 필요하지만 아직 보유되지 않은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필요한 공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모두 다 이것은 이용자의 답도 보호자의 답도 교사의 답도 전부 다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휴식할 만한 공간과 활동과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부족하거나 좋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외 공간, 마당,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탈의실이 필요합니다. 그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활동이 변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실, 자 행동 지원실도 있었고요. 그 외에 필요한 공간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공간 넓이가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공간 넓이가 여기서 보시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동 공간에 대해서는 교사는 적절하다고 보았고 보호자는 이동 공간의 넓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점수를 했고요. 대체로 점수가 공간 접근성이 그래도 어디 이동을 못하거나 이런 공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간 접근성은 충분히 높게 나왔고요. 충분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 우선은 휴식 공간과 이동 공간, 프로그램 공간이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발산하는 곳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충분하게 안정을 취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 비슷하게 휴식 공간, 운동 공간. 자, 이 부분은 안정을 취하는 곳과 발산을 취하는 곳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쉬었다가 발산했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명이나 채광은 네, 이것은 타인의 눈이거든요. 이용자를 제외하고 교사와 보호자는 조명이 괜찮다고 했지만 발달장애 당사자는 조명이 조금 많다, 조명이 조금 더 어둡다 이런 반영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명과 습도는 당사자, 특히 감각에 대한 것은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습도와 온도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네. 도구와 가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네. 어느 정도는 크게 두 분의 교사 집단이나 보호자 집단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별성이 확보가 되는 공간 그리고 집단성이 확보가 되는 공간도 답이 유사하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혼자 있을 곳에 혼자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곳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에 같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의 순서 식사 간식 공간에서의 방음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업무 공간과 이동 공간도 방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방음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감각적으로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조명과 채광입니다. 네. 시각적인 부분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소음에 대한 부분이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 운동기구나 터치스크린 등.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자재보다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도구보다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생 이용자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고 그중에서는 이동공간, 휴식공간,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방문자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방문조사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수준이고 조명의 적합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각 양상을 잘 조사해서 표현해 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사 보호자 설문에서는 현재 공간이 협소한 점, 개별성이 확보가 어려운 점 따라서 이후에 조금 더 완성된 평가를 위해서는 네, 환경평가 안에서 공간뿐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활동평가나 그다음에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태도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일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족도들은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공간은 휴식, 놀이, 실외 공간, 현동 지원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넓이가 협소하다. 그리고 적절한 접근성에서는 그냥 입구 신발장 정도에서 냄새가 좀 난다. 이 정도. 그 외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다음 개별 집단성에 대한 분리가 어렵다. 발산과 안정성의 분리도 어렵다. 이런 정도 조사되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 주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 조사 연구 분석 결과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집에 자료집에 발제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에 센터와 지회로 발제문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이 발제를 맡게 된 김기동입니다. 지금 방금 그 사회 보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발제문이 없고 지금 연구를 했던 그 설문조사 분석 결과만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마 토론자분들께는 아마 발제문이 갔을 텐데요. 이 지금 자료집에 실려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준비한 발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수준의 어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었죠. 그래서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서울시를 중심으로 또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한 또 별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등이 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가 작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중기 종합 대책 정도를 작년 연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를 이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지역에서 어떤 평생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데 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과 아무런 관계 없이 각자 열심히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어쩌면 국가가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이 바로 서울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역으로 지역에서 먼저 실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국가 수준의 어떤 정책인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육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어떤 뭐 국가 수준의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 이외에는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별도의 평생교육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평생교육법 개정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보조금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직접 지급을 하려면 보조금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의 주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된 법령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어서 국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실정을 잘 알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무려 39건이나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고 뭐 국가 수준의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국가의 지원은 발견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노력만 보이는 상황이 지금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요, 뭐 최대로 많이 잡아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뭐 적게는 0.1%, 뭐 많게는 1%, 뭐 어떤 데 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뭐 10배, 많게는 20배,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게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이 현실을 또 극복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또 지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가장 결정적인 뭐 이유 중에 하나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장애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이 없는 겁니다. 일반 평생교육 시설의 증가에 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증가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최근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 정부 차원의 뭐 계획도 제시가 되고 한데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이 되어야만 이와 같은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설치 근거는 발달장애인 법과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인데 실제로는 뭐 이 법률에 의해서 작동되기보다는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이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앞에서 계속 소개를 해주셨고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 측면입니다. 현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하루에 이렇게 그 5주 5일 정도의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필수 과목을 따로 지정하고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볼 때 뭐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는 육진 분류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들이 있는데 현재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교과목이 이런 육진 분류표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표에 분류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느냐, 즉 범위,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범위가 현재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라든가 인문 교양 교육이라든가 학력 보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교육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주로 기초문해 교육에 해당되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 또 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내용, 또 시민 참여와 관련된 시민 의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만 확인해봐도 교육과정의 어떤 다양성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수입니다. 얼마나 특정한 과목을 뭐 깊이 있게 배우느냐, 예,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또 배우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 그런 교육과정 운영 실수를 봤을 때는 뭐 휴업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교육 실수는 1,560 실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교육 과정의 총 교육 시간이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800에서 1000 실수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1156 실수 정도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중간에 휴업일이 있을 거고 뭐 방학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제외하면 뭐 제 생각에는 한 1200-300 실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의 시간의 양으로 따져 보면 그 학교 교육 과정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문제는 또 별도의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교육 과정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하게 이렇게 그 시간을 확보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서울시 지침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하고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이제 교사 자격이죠. 교사 자격. 예. 여기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즉, 뭐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또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우 강사 인력에 대한 자격인데, 그런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춘 그런 전문 인력이 어떤 그 자격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교수학습 활동을 구상하고 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고민해서 또 수업에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것을 따로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을 이제 자격 기준으로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나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 따로 배우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교사 자격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구상하고 개발하고 구현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런 이제 별도의 인력, 뭐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을 따로 확보하고 수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제 이와 같은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 자격 소지자들을 이런 교사로 투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평가 등에 대한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용자 요건에서도 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그 집중 지원이 필요한 그런 발달장애인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 이것을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이 뭔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또 시설 설비 기준도 이제 5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예, 현재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과연 적정하냐, 이용자 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서도 이와 같은 500제곱미터 면적 이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안도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이 시설 설비에 대한 적정한 기준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19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학습자와 그리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각각 302명, 30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실시한 것을 가지고 좀 정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학습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센터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 이용 목적입니다. 주로 즐거운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센터를 선택한 사람, 처음에 그 센터를 누가 선택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왔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서 여기 센터를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그 비자의 입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본인의 의지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본인의 의지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의 어떤 평생교육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을 어떻게 그 고려하면서 센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가까운 곳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편의 제공은 이제 보조 인력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지원도 많았습니다. 주로 보조 인력과 자료 제공 등은 다양한 많은 센터에서 이렇게 정당한 편의 제공 중에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아까 뭐 앞에서 발표하신 분도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좋아하는 공간은 주로 교실이나 체육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봤더니 뭐 대체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과 해당되는 만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대체로 다 80에서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원하는 그 센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학습자에게 물어봤는데 원하는 센터 이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수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고 싶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학습자들은 다니고 싶을 때까지 이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센터에 가고 싶은 횟수는 또 얼마나 되겠느냐. 주 5회 이상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 5회 이상 이렇게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물어봤을 때 발달장애인이 배우기에 좋은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원하는 비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고 또 배우기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컸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문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은 신인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내가 그냥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즉 좀 더 수동적인 어떤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거죠. 위에처럼 이제 좀 더 이 능동적인 어떤 참여 의사보다는 수동적인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유형, 뭐 주로 이제 체험이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나 나들이 캠프와 같이 활동 중심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대한 변화 요구 중에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그러니까 아까 그 발표하신 분께서 휴식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여기서도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휴식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자유롭게 센터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라든가 좀 더 이렇게 쉬고 쉴 수 있고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 후에 하고 싶은 일은 다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겠다 이런 응답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쉬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센터에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센터 이용 후에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욕구들도 컸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센터가 이후에 어떤 그 직업 획득, 그러니까 취업과도 연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학습자 중에 센터 수료 이후에 직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뭐 자녀의 센터를 이용하게 된 그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정보를 주로 획득하는 경로가 가족이나 이웃 친구로부터 얻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자연적 관계를 통해서 센터 이용에 필요한 그런 안내를 정보를 얻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센터를 이동하는 방법도 주로 가족이 도움을 제공해서 가거나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센터를 이동하고 있었고 센터를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있느냐와 또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을 고려해서 주로 센터를 선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장애를 고려한 지원에 대해서도 뭐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보조인력 지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앞서서 이렇게 당사자 응답 자료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이용 이후 자녀에 대한 변화라고 했을 때 대체로 다 육체적 건강 그리고 행동의 긍정적 변화, 지식 습득 그리고 취업에 대한 그 역량 강화 그리고 뭐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과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변화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물어봤을 때 이제 대체로 다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긍정응답 비율이 높은 영역은 그 행동의 긍정적 변화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취업이나 진로 개발 또는 진로 획득과 관련된 그런 성과를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후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센터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보조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어렵다라는 그런 비율이 높았고, 뿐만 아니라 뭐 정형화된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적합한 시설 설비 미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왜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프로그램 다양성이라고 했고, 또 왜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프로그램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예, 물론 이제 다수의 응답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응답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분들에게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해서 참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요구가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구성이 센터에서 그 교과목을 일률적으로 그 구성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는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분야별 만족도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다 만족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응답을 하셨고, 특히 교강사, 종사자,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아무래도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교강사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센터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친절하다가 가장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친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유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느냐? 뭐 당연하죠. 계속 이용하겠다. 예,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응답분은 딱 두 명 계셨습니다. 302명 중에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신 분 딱 두 명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센터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있지 않을까 뭐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원하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도 골고루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지금 이제 자료가 좀 텍스트가 좀 작은데요. 일단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프로그램, 특히 노래나 미술 등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이제 그 기초문화 교육입니다. 기초문화 교육 중에서도 기초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 자립생활, 신변 자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기초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직업 적응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참여 교육이나 인문교양 교육에 대한 요구들도 있으셨고, 시민참여 교육은 장애인권 교육 중심의 시민의식 프로그램, 인문교양 교육은 생활소양 교육 프로그램 중에 생활요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요구들이 현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불일치하다면 현재 그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센터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또 여쭤봤더니 그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지만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양쪽으로 다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센터 중심으로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공을 하되
일정 부분의 비율은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센터 이용자의 이용 연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의견. 예. 자, 5년 1호 제한하고 있죠. 이용 기간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예,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무려 92%가 다 반대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예,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용 기간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큰 예, 이유가 센터 이용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라고. 예.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다른 기관에 또 적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로 이용기간을 두지 말고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별도의 또 단가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센터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가장 요구들이 높았던 부분이 바로 인적 지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든가 보조 인력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크게 높게 응답한 것이 바로 이용 연한 기한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센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센터 발전을 위해서 이용 연한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초기에 센터 만들었을 때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 연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용연한 폐지 또는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문항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과제들 현재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연한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후에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에 그게 없어서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너무 빨리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 이제 크게 제가 7가지 정도의 범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7가지 영역,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회 증진 분야입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이용 대상을 중증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거나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 그리고 5년 이용연한 이후 대안이 부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서울시 센터에서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그럼 대안은 개인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자. 그래서 이용 연한 제한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개인별 뭐 평생교육 지원 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 체계를 수립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이용 이후에 또 전환에 대한 계획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끔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 대상을 뭐 중증, 최중증으로 이렇게 우선 할당하는 문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센터에 들어오고자 하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그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이런 어떤 그 뭐 우선 할당 제도와 같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개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간도 부족하고 이동 지원 수단도 부족하고 편의 제공 지원 여건도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상의 융통성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교육 여건의 문제인데 자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심가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확대한다거나 이동 지원 방안을 만들고 교육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과제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 개별화된 교육 지원 체제,
그리고 개인 맞춤 프로그램 운영, 뭐 그리고 교육과 돌봄을 함께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영상의 혼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학습자의 어떤 경험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과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좀 더 대안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개별 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광역형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교육과정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또 양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거점에서. 그리고 거점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세우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와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교사에 대한 지원 또 그리고 신규 교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에 대한 그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도 함께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현재 각 개별 센터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강사의 어떤 전문성 향상,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상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형 센터 설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급비 지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교육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협치 기반의 어떤 운영 체계, 그리고 특히 센터 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학습자와 그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서 그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이렇게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 학습자의 어떤 자기 권리 옹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인권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7가지 정도의 이런 그 안을 좀 제안을 드렸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룡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토론은 지금 이제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어떤 개선 방안 또는 발전 방안 등을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실 그런 토론도 아마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는 김영호 구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인 교육생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저는 저는 올해 정진학교를 졸업했고 구로센터는
그로스센터는 5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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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적 장애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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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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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평생 교육센터를 5년이 아닌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센터를 5년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기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고 싶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없애주세요. 평생교육센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 미술, 수어송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안 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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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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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너무 속상합니다. 마이 토끼와 같이 좀 더 큰 기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저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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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센터에서 개선할 점이 조금 많습니다. 첫째, 첫째, 쉬는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면 오래 걸리니까 쉬는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둘째,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조 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다른 프로그램도 제가 직접 선택하여 참여하고 싶습니다. 넷째, 자조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처럼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카페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이용하시면서 경험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말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안대책 사소통 도구인 마이토키 제공해주는 제공하는 것 꼭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뭐 이런 또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또 자조 모임과 연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뭐 아마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사의 자전 교체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교사에 대한 처우나 신분 보장이나 뭐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만 교사의 어떤 자전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함과 또 교육과정을 또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아직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가능하면 지금 토론자들께서도 시간을 잘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예, 성동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의 예, 박성혜 팀장님이십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간 또는 개인 내의 차이는 장애와 관계없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개별성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들의 개인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 목표, 방법들을 적용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교육권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특수나 장애라는 명칭을 한 사람을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의 교육적 전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지는 독특한 요구로 인해서 학령기 특수교육만으로 지역사회 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재교육 및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25개구 자치구 중 22개구 자치구가 운영 및 설립 확정되어 6년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부분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연형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구조화가 시급합니다. 2015 법률 제정 이후 평생교육의 제공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교사, 학생, 교육과정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존재합니다.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안내에 따라 필수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이 분류되어 큰 틀의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진 분류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의문자 해득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류 체계의 수정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이후 적절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학습된 기본 생활 기술들이 퇴행해서 사회로의 전환 및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의 육진 분류에는 자조기술, 일상생활 및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 기술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교육과정 조직에 대한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조직화를 통한 교육의 목표, 방법, 평가 등 교육적 명료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은 ITP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개별화 전환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생활로의 전환은 발달장애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기술, 제한된 기회, 필요한 지원의 결핍 등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사회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개별화는 각급 학교의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방법, 내용, 관련 서비스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IDEA에서는 3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IP의 한 영역인 ITP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육활동 관련 서비스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령기의 IP가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면 ITP는 성인 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환 교육에 대한 정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P는 직업, 추수, 교육, 훈련, 거주, 레크레이션, 여가 등의 영역에서 교육성과 목적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과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개별화된 교수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IP의 영역을 현재 저희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재구성해서 지금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된 ITP 교육계획의 영역에는 하위 영역이 존재하고 이 하위 영역은 육진분류에 따른 교육 영역과 연계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전환 과정에 대한 계획은 발달장애인들이 센터 교육 이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의 객관화된 이용 시스템의 점검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당사자가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센터를 등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화된 교육과정 및 ITP를 통한 전환교육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화된 상위기관, 발제자이신 김규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차원의 상위기관의 설립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표와 같이 의뢰, 진단 및 평가, 배치를 통해서 개인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환, 그리고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뢰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 반영 및 발달장애인 개인에 대한 전문화되고 객관적인 진단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센터에서도 교육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리라 기대됩니다. 현재 센터 이용 연한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교육 종결 시점에서 재교육이 필요한 교육생에 대한 재의뢰 및 평가, 센터 재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 교육 지원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욕구 해소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넷째, 인력의 전문화, 직업 연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 센터에서는 특수교사 1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개인에 따른 장애 특성 및 그 유형이 다양해서 그들에 대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부모연대와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CCTV 확대 설치 등 인권 존중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전문 인력 영입 및 양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교육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상위기관, 위에서 말씀드린 광역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직무 연수 실시 및 현 종사자 대상 정기 보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또한 보조 인력을 위해서 국특원에서 한 학기 1회 이상 30시간 정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영역의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센터 특성상 종사자들의 역량에 따른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인력이므로 센터당 1인이 아닌 다수의 특수교사가 센터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후각, 청각 등 감각이 비장애인들보다 현저히 예민합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쉼이 있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도중복의 장애인의 경우 그들에 맞는 편의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학급의 인원 대비 교실 면적 또한 조정되어야 합니다. 심리안정실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조도, 동선, 배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건물 중 한 층에 임대하는 다수의 센터들에 대한 고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돌봄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센터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이란 인간 형성의 과정이고 사회 개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교육생들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돌봄이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교육과 돌봄은 적절하게 지원받아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으로 운영되기에는 서로의 목적성이 상이하여 센터의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부모 연대의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었으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외 돌봄에 대한 분리 지원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센터 종사자들은 정규 교육 시간 이후 돌봄 서비스에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준비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보호자 입장에서 교육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센터 종사자들의 법정 근로 시간과 대비하여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년기의 경우 아침 돌봄 종일 돌봄방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한 부모 등의 경제 활동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구조화 및 ITP 체계화를 위한 전문 TF 구성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화된 광역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역할, 운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환경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조사 및 센터별 재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전문 인력 고급을 위한 종사자별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주십시오. 상위 기관을 통한 직무 연수, 특히 이제 채용 전,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필요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현 종사자를 대상의 정기보수 교육 연 1회에서 2회 정도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의 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은 학생과 가족의 참여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부모 연대와 서울시,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지만 특수교사로서 제안한 위의 개선 방향들은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법인과 모든 지자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신 내용을 요약까지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요약을 따로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당 10분씩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정말 죄송한데 한 2분 정도만 더 줄여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세 번째로 이제 강지향 그 학부모님께서 발표하실 텐데요. 10분보다도 조금 더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이후에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발제자 그 발표하실 때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구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첩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자 부모로서 원하는 부분이나 또 조금 전에 그리 박성혜 팀장님이 교사로서 이제 개선되어야 될 점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중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 12년의 학년기를 마친 후에 발달장애인이 그 학년기를 마치면 성인으로서 사회를 나갈 준비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이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년기 12년 동안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저희가 걱정이 없겠죠, 부모로서. 예. 근데 좀 더 특화되고 좀 더 장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들이 학년기 교육이 맞춰지면서 다 단절이 돼버렸던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좌절감들을 줬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년이 된 후에 우리가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어떤 카테고리나 성인교육의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권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성인기에는 굉장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 가능했던 분들도 어떤 이유들, 기관이나 학제의 이유들에서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년기 교육은 학년기 교육처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각자 자기의 교육 그 개인의 성향을 맞추어서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들이 다 계획을 하고 짜서 어디에 갈 것인가,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인가를 정하기에는 저희들의 부모는 비전문가이죠. 그래서 또 그 거기에 더불어서 장애인 특성이, 발달장애인 특성이 반영되는 기관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성인기 교육에서 아시다시피 과잉 행동이나 자조기술이나 신변처리의 미숙 또는 뭐 어떤 기관의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는 타 이용, 어렵사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타 이용원과의 불화가 있거나 또 뭐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하는 이유들로 굉장히 많은 배제를 받아왔었고 또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생겨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물론 시차를 두고 각 부마다 생겨나기는 했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었고 부모님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지자체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서 이런 노력들을 들여서 센터를 개소해 주셨던 것 그리고 운영하는 법인들의 노력이나 특히 제일 감사드리는 부분은 센터 안에서 낮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적었던 내용과는 상관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런 이렇게 생겨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저희 아이가 이제 3년차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3년차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모로서 그 아이 자녀 제 자녀의 부모로서 제 소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점, 네. 첫째로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저희한테 주는 의의 중에 하나가 물론 교육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성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누구나 이제 소속감이 있는 낮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교육기관에 만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관계 형성을 만들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서 자존감도 계속 유지시켜주고요. 또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가지느냐가 과제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본인이 즐거워하는 활동들을 대부분 부모님들이 원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자녀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더 즐겁게 지내고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곳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육기관 평생교육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저희가 납득하게 보기에는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1대1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공통적으로도 작용을 하는 교과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개인의 성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들이 발현될 수 있는 과목들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강사들이 외부 강사들의 투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교육센터 안에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용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무언가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거나 특별한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투입되었을 때 교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변화를 조금 더 관찰하시고 깊이 있게 바라보셔서 그분이 얼마나 더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수업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늘 함께 생활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요 그 교사들 각자가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와 플러스 또 그 내가 맡고 있는 이용인들을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뭐 저기 지석현 선생님 발표해 주셨던 환경적인 그 발표의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환경에 대한 제언은 저기 예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기이기 때문에 미래 생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센터 안의 공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맞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자립생활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을 뭐 센터 안에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공간 안에 배치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다른 공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뭐 생활관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던 얘기지만 현재 이용기간 5년이라는 것이 좀 저희한테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어떤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각 개인에게 5년의 연한을 주거나 뭐 3년의 연한을 주거나 이런 곳이 없습니다. 유독 그 평생교육센터만 각 개인에게 5년의 연한을 허락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거나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개인이 이미 받았던 교육 시간에서 차감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렇다면 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면 불안해서 다니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현재 5년의 이용기간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조금 기간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 기간을 아까 그 우리 김영호 이용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저기 단과반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차제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더 확대를 해주시면 이용인도 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선택지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센터의 연이어서 여기 이제 제가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뭐 권역별 센터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주신다면 그 권역별 센터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다녔던 분이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프로그램에 맞는 분들은 애초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서로 기관마다 이렇게 이동과 호환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센터의 선생님들이 자주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봄 인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했던 거. 그리고 이제 건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각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차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구 소속의 건물이 아니라 일반 민간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센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지는 불편함, 이용자의 불편함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상점이 입주됐거나 그랬을 때에 그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이용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코로나19에 촉발된 이제 누구나 알게 되는 센터 이용자들의 건강과 위생 교육들도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이 메인 것은 단순히 말을 빨리 해서이지 슬퍼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송인수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이용연한을 폐지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왜 그러냐면은 그 평생교육도 결국 공공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인데 그 여기서 수업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결국 평생교육 이념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게 헌법상 그 교육부가 결국 기획균등으로 보장되는데 그 기획균등 측면에서 나는 맞지 않다. 예. 그래서 나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그 복지 측면에서 적어도 굳이 연한을 줘야 된다면은 10년 정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10년도 결국은 수업 연한으로 정할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평생교육으로 그 노하기까지 일생을 마쳐야 된다면은 그때는 적어도 10년 단위로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 교육연한 5년은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요건 개선인데요. 그 우리 지금 그 서울의 평생교육센터가 20개 기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센터들끼리 그 자발적 이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그 센터가 기관 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는 그 관청에서 주무 관청에서 저는 전문적인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적어도 광역의 기관 하나 만들어준 걸 설립을 요청한데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그 정책 현장과 아니 정책 기관하고 현장에 연결해주고 이런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의 정원이 중에서 30명인데요. 6명 정도를 저희들이 그 중증장애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에 비해서 적어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입학 우리 평생교육센터 입학 이용 장애인들의 그 중증도는 상당히 점점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전문 인력을 보강해도 좋지만 우선 전문 인력 보강 전에 적어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 보람 일자리 같은 지원 인력들도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되고 그 인력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2020년도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3명이고 지금 현재 그 5분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걸 좀 증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강지향 님께서도 그 공공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공공시설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서울에 20개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건물 소유주가 그러니까 관청이 소유하는 공공기관에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각 구에서 이제 고민을 물론 해서 여건이 이렇게 안 돼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기관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전체 지침상 평수가 150평인데 그 150평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고요. 제가 3년간 4년째 질문에서 판단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교실당 6명이 장애인이 있고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수업하기에는 저는 교실당 5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형 발달장애 평생교육 있었다가 150평 공간에다가 건물 칸수는 대부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교실 5개가 포함돼가지고요. 근데 150평을 10개로 나누면은 한 칸당 15평 정도면 상당히 충분한 공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150평에는 복도 같은 공유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실 면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은 50제곱미터.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장애인들 연구조사에서도 그 상당히 그 휴식과 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을 요구했는데 그걸 저는 체육실하고 강당을 겸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 체육실은 70에서 100제곱미터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300평 이상을 요구했는데요. 실은 300평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적어도 교실당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체육실하고 강당으로 쓸 수 있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적어도 100제곱미터 수준의 공간만 추가되면 나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평생교육 시설이 분명히 저로 제가 4년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평생 교육 기관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가 정해진 면이나 주무 관청의 지도 감독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복지시설로도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가능하다면은 평생 교육 기관이면서 사회복지시설로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물론 그게 그 관련 법률 소관 부처가 중앙 부처가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를. 근데 그래서 똑같이 인정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평생 교육 기관으로의 기관이 아까 그 복지 서비스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동등한 지위와 어떤 그 권한이랄까요?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양 그 중앙부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곱 가지 발제문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중에서 가장 그 당면한 과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은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사실 지금 저희 우리 토론회 하고 있는 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도 지금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궁금하신 거나 아마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그 유튜브로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에 실시간 채팅란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혹시 뭐 질문하실 거라든가 뭐 제안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 접속을 하셔서 의견을 내시면 예, 이따가 또 진행할 때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답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서울시의 예, 서울특별시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예, 조경익 예, 과장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시의회 이정일 의원님, 오인정 의원님 그리고 서울부모연대 김정옥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말씀, 당사자, 보호자, 시설장, 종사자 여러 이제 분 다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 한 분 한 분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그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인데 제가 과연 제대로 발달장애인 편세교육센터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좀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은 다 적고 자료 가져가서 우선순위 정해서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오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용기간 운영은 폐지되는 말씀이신데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6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생겼는데 그 전에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침을 만들 때 똑같이 이런 아마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 분명히 아마 이용기간에 대한 고민과 우려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오거든요. 내년 4월에 당장이 이제 딱 첫 개소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이제 때가 됐죠.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보호자님 또 지금 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분 말씀도 들어드리고 싶고 기다리시는 분들의 소망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숙제거든요. 예. 그래서 단가반 같은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묘안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제가 폐지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저 또한 좀 가벼운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유보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 토론회 시작할 때 저희가 묵념을 했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돌봄에 너무 큰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달리 센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도전적 행동 이런 부분이 간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사고 있고 이후에 또 김정우 대표님이 비장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많이 도와주셨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내년에 당장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서울시가 좀 해달라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복실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센터장께서도 와 계시지만은 과연 도전적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한지 방법은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또 지금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제 제2기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핵심 과제가 이 또한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될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5년짜리 기본계획에 녹여서 여러 방법으로 반영하겠고 최대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조금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데 서울시 시장께서 내년 4월에 또 투표를 해서 오시면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저는 지원해 주셔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뭐 흔히 평교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평교가 교육기관이냐 복지기관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저 또한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전적 행동 지원을 의료적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복지적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 또한 의견이 좀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있죠? 직업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주 목적인데 사실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5년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이 또한 미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교육하시는 분점에서는 교육을 말씀하실 거고 또 복지를 하신 분들께서는 복지 우선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물론 여기 지금 교육센터 운영하신 분들께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평생교육부는 교육부 쪽이고 또 복지시설은 보호복지부고 서울시 내에서도 복지시설이 이제 복지정책실인데 교육시설이라 하면 평생교육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담당 부처 지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그런 부분은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회복지시설로 빨리 등록을 해서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 종사자들의 경영 문제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80% 인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마치고요. 뭐 저한테 가장 질문이 또 있을 건데 질문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직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내년에 그 제2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뭐이 또 수립되고 발표될 텐데 그 안에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평교 운영 개선 발전을 토론회에 와서 직접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뜻 모으니까 더 많이 잘 발전할 거라고 믿음이 확신이 듭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도전적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제 질문은 오늘 좌장이기도 하시고 발제를 하셨던 김기룡 교수님한테 향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센터가 연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머님들은 챌린지보다는 평교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머님 뜻에 따라서 평교를 가시게 하면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도 힘들고 다른 이용자분들도 힘들고 무엇보다 선생님들도 엄청난 이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챌린지 지원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머님과 많은 애로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연구에서 이제 김기룡 교수님은 그 도전적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나온 의견들이라든가 실제로 도전적 행동, 고강도의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제안들이 나왔는지 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간단하게 문항을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한 그런 설문조사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문항에는 뭐 도전적 행동에 대한 어떤 지원 모델을 어떻게 뭐 운영할 것인지, 뭐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뭐 훈련이나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하지는 않았고, 예, 전반적인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용 기간 5년 제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선택 그 이 정해진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 이용자가 좀 선택해서 교육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몇 가지 영역을 좀 정해서 이렇게 좀 좀 불어도한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그 조사를 진행을 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되었던 거여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뭐 고강도의 아니면 어떤 그 그 고강도의 도전적 행동에 있는 그 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이번에 어떤 문항에는 그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행동 지원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광역 형태의 그 이 서울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이런 그 각 센터별 그 행동 지원에 대한 컨설팅이나 뭐 매뉴얼 개발이나 뭐 교육이나 연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 설문조사가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토론회 등에 대한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지금 이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또 북지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그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행동 지원 사업을 이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광역 형태의 서울시 발달장애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좀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책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그냥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죄송합니다. 단과반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틀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는 듯한 이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 영등포 센터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단과, 그러니까 이제 과목 중심제로 지금 개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추진을 할 때 보니까 현재 그 1대 3으로다가 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단과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은 당연히 부족하고 인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센터장이 좀 더 이제 발품을 팔면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이 단과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최소한 인력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뭐 당장 뭐 여기서 답변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제안이 정말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면은 인력 지원은 좀 필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침을 만들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침을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그것만 떼서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땜빵식으로 지금 처분 저희가 할 때는 이미 지났고요. 근본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비나 직원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발달장애 지원 계획에 평생교육센터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을 그 풀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앞으로 졸업하고 또 올라올 그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1년여 지금 가까이 지금 많이 못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보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렇지만은
이 이용 제한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로운 그 발달장애인 학습자가 이제 거기 센터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사실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여기서 그 대안을 지금 가지고 뭐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대안이라 한다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단가반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간을 늘려서 이용자를 늘리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출구 전략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 폐생교육 시설도 거기서 영원히 이렇게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이 저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급 교육기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역사회 내 의미 있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이 발달장애인 폐생교육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뭐 팀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고 개별화 전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예 그 폐생교육센터에 기본적인 어떤 지원 체계라고 설정해 놓고 센터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개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센터 이용인들이 학습자들이 이 지역사회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만 저는 이 이용자가 포화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어떤 센터 규모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루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뭐 4시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코로나 문제에 또 코로나에 대응해서 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돌봄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함께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예. 근데 혹시 뭐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주시죠.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실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과장님께서 한 가지는 대답 아직 안 해 주셨어요. 한 가지 남았거든요. 뭐냐면 그 서울형 그러니까 서울 광역형 발달장애 폐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과장님 토론 자료에도 그 내용은 아직 없더라고요. 없는데 뭐 지금 오늘 이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 그 서울형 그러니까 서울 광역형 그 발달장애 폐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좀 복지 시설이 지금 법정 시설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 판단보다는 주로 이제 전문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모 이렇게 자조 모임에서 요청하셔서 적극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금 평생 교육센터도 있고요 발달장애 지원센터도 있고 발달장애 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뭐 취업센터도 있습니다. 센터가 그때그때 맞춰지는데 이게 그때그때 필요해서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보니까 이게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컨트롤 타워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만들 때 왜 광역부터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궁금증을 하게 됐는데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센터에 그 기능을 부과할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서울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서 조금 역할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가령 이건 뭐 단정적이 아니고 가령 그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센터를 하나를 좀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교수님 제안하신 것 같이 별도로 광역을 만들지 좋을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기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제 그 5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예, 이제 내년이면 진짜 만 5년이 되고 아마 새로운 도약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지난 5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5년 또는 앞으로 10년의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토론회가 기획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한번 기획 그 생각하신 것만큼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족했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 또 다양한 의견, 예,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주체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뭐 이런 이 과정들이 또 하나씩 하나 축적이 되면 앞으로 그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또 확대 발전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또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또 많은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